2013년 10월 1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승인 받은 지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.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조합은 현재 5천여 세대 조합원의 재산을 볼모로 잡고 이주 지연을 야기하는 일부 세입자와 전철련의 불법 행위로 많은 조합원의 커다란 고통을 받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적이 있음을 잘 아시라고 사려됩니다. 현재 44동 510호 세입자들의 미이주 지연으로 저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5천 세대의 조합원들은 매달 수십억의 이자 비용을 감내해야 할 상황입니다. 또한 우리 아파트는 지금 44동 510호 한 세대가 미이주로 인해서 아파트 전체를 멸실로 등록하지 못해 어쩌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019년에 종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 미이주로 인한 한 세대로 인하여 이주한 아파트 전체가 주민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. 5천여 강남 주민의 주민 재산권의 권익을 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세입자 이 누구는 신청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신청을 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고 집행을 허락하여 주시오. 5천여 세대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김장. 바랍니다.